하루 10시간 이상 게임을 하던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이렇게 달라졌다. 진짜 뭔가 될 놈. 정말 사고 칠 것 같았어요. 뭐 쉬는 시간에도 다른 애들 잘 때 막 공부하고 항상 똑같이 공부를 해요. 뭐 1년 365일 진짜 잡초? 그런 거 동안이 정말 끈질기거든요. 쟤 진짜 사람인가 막 그러고 싶을 정도로 신기했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3년간의 노력과 열정이 빚어낸 놀라운 결과, 왕년의 게임 지존 김동환 군의 입시 성공기를 만나보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오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날이다. 뭐든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게 부족하면 난 이것을. 갓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강연을 하는 김동환 군은 올해 2학교 졸업생으로 세 개 대학을 동시에 합격한 화제의 주인공이다. 중학교 동기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꾸준한 전쟁에 비유되는 입시 경쟁. 그 치열한 과정을 지나 좋은 결과를 만든 선배의 이야기에 후배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몇몇 후배들이 동환 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어색한데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몰라서. 나도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그 정도밖에 안 했어. 나는 내가 선택했던 방법은 이제 본격적인 입시 준비를 앞두고 걱정이 많은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동환 군. 하지만 동환 군이 이 학교에 입학했던 3년 전에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지난 3년간 동환 군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엄마 나 다녀왔어. 아이고 아들 설명회 잘했어? 어, 네 잘했지. 어, 후배들 많이 왔어? 어, 2학년들 앞에서도 했을 때도 엄청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어, 그래? 좀 기분 좋더라고. 어머니는 요즘 아들이 마냥 자랑스럽다. 엄마는 이만 보면 자꾸 웃음이 난다, 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아, 맨날 그래. 맨날 웃어. 나 맨날 좋아. 맨날 날씨 웃고 다니잖아. 아니, 근데 지금까지 속 많이 썩였으니까 이제. 아니야, 너 진짜 속 썩인 거 없어. 아니, 중학교 때 속 많이 썩였으니까 이제 다 뭐, 갚아야 돼. 다 이제. 그렇지 뭐. 지금은 어머니의 자랑이지만 사실 중학교 때만 해도 동환 군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게임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동환 군. 물론 또래의 남학생들이 대부분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긴 하지만 동환 군은 즐기는 수준을 넘어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게임에 빠져 있었다. 아들 밥 먹어 빨리. 어? 좀만 있다가. 좀 이따 언제 네 좋아하는 불고기에 대해서 빨리 와. 나 먼저 먹고 있어. 그땐 게임 속 자신의 캐릭터를 키우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다. 평균적으로 이제 학교 다니는 때에는 보통 대여섯 시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교 다녀오자마자 이제 게임 계속 하다가 이제 잠드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 다음날 또 학교 가고 이렇게 매일 그렇게 일상 반복이 됐고, 그리고 주말이나 방학 때 이제 학교를 안 나가니까 보통 이제 10시간 이상으로 이제 달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밤낮으로 게임에 빠져 사는 아들을 보면 잔소리가 끊이지 않을 법도 한데 동환 군의 부모님은 조금 달랐다. 할머니가 먼저 걱정을 했어요. 아, 쟤 저렇게 컴퓨터하게 냅둬도 되냐.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에이, 저 그냥 냅둬. 그냥 저 집중력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제대로 하면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 하면서 그때 그렇게 믿어주셨던 그런 말을 이제 엿들은 거죠. 저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신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알게 되고 그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렇게 나를 믿어주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게임만 해서 나중에 막 입시 결과 안 좋아서 실망시켜드릴 수는 없겠다. 그런 인상.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마음속에 짠하게 남았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안 해. 이제 안 해, 이제.
그래 모르겠다. 부모님의 한결같은 믿음은 동환군 스스로 게임을 지우고 컴퓨터를 끄게 만들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공부를 해보기로 다짐한 동환군. 할 거 없나. 그러나 하루 10시간 넘게 게임하던 습관을 바꾸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말로만 듣던 금단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책을 폈는데 뭐 게임 캐릭터가 막 움직이고 있고 막 퀘스트 깨고 있고 막 그런 게 계속 막 머릿속에 막 아른거려요. 저도 모르게 진짜 막 손으로 키보드 치는 흉내 내고 막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되게 한심해하고 그렇게 며칠을 되게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들 공부 힘들지 않아? 여기 오늘 보니까 기사 나온 거 너한테 좀 도움 될 것 같아서 뭐 어려운 거거든. 어? 공부할 때 한번 읽어봐 그럼. 겨우 게임은 떨쳐냈지만 공부법을 몰라 막막했던 동환군. 얼마나 잘하면 이렇게 신문이 나요? 부럽기도 하고 또 궁금한 마음으로 기사를 읽으며 동환군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기 시작했다.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이처럼 다른 이의 공부법을 참고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저 읽고 모아두는 데서 끝나느냐 아니면 실천하느냐. 그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나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수학 선행학습에 대한 그런 기사였어요. 먼저 선행학습을 해서 어떤 개념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먼저 키운 다음에 그 학교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학의 개념을 완성시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것을 한번 따라해보려고 시도해봤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동환군은 인상적으로 본 공부법을 참고하여 가장 좋아하는 과목인 수학 공부를 먼저 시작하기로 했다. 신문 기사에서 읽은 것처럼 중3 겨울방학 동안 고1 수학을 끝내겠다는 나름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런데 막상 고1 수학책을 펼쳐보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 중학교 수학과는 수준이 확연히 달랐던 것이다.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것도 힘들어지자 금방 지치고 자신감도 떨어졌다. 이대로는 한 권을 다 끝내기는커녕 단원 하나를 소화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하나하나에 집착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그 단원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심하게는 이제 하루에 두세 페이지 정도? 그 정도밖에 못 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거의 1년 내내 붙잡고 있어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이제 좀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동환군은 계획을 수정했다. 모르는 응용 문제나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끝까지 붙들고 있던 습관을 버리고 기본 개념 위주로 이해하면서 넘어갔다. 일단 넘어가자. 문제를 일단 넘어가고.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동환군. 우선은 최대한 흥미를 끌어올리고 자신감을 키우는 게 중요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 교재를 끝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점점 생겼고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되구나. 문제 하나, 개념 하나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전체 단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전략. 동환군은 스스로 계획한 대로 중3 겨울방학 동안 고1 과정 선행학습을 끝낼 수 있었다. 이렇게 수학을 끝내고 나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수학 공부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중학교 때까지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 이렇게 주워 들으면서 필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꺼이 벼락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한두 달 만에 저 혼자 스스로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을 그 어렵던 고등학교 과정을 해냈다는 게 저 자신에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기분이 막 소름 돋을 정도로 좋죠.
우리는 그 구간에서 연속이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네. 함수의 그래프를 합쳐보면 선행 학습의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일단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혼자 공부할 때는 모호했던 개념들도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다. 여기 함수값이 이게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가우스 X는 연속함수가 아니잖아요. X가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따로 나눠서 그려야 되겠죠. 아, 그래야 절대값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업에 적극적인 자세가 된 것도 선행학습으로 더해진 자신감 덕분이었다. 선행학습과 수업을 통해 머릿속에 정리된 주요 개념들은 다시 자신만의 개념 노트에 옮겨 적었다. 이때 동환군은 다양한 개념서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쉽고 또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찾아 정리했다. 개념서 단권화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동환군에게는 나름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 그것은 네 가지 색 볼펜으로 내용을 구분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색에 따라 내용을 구분하면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가 되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원하는 내용을 골라서 보기에도 한결 쉬워진다. 동환군이 색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다. 일단 검은색으로는 기본 개념을 쓰고 그 개념을 이해할 때 중요한 내용은 파란색 볼펜으로 정리한다. 또 다른 개념에서 가져온 팁을 덧붙일 때는 빨간색 볼펜.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궁금한 내용은 초록색으로 기록했다. 이 네 가지 색 필기법은 고등학교 시절 3년 내내 유용하게 쓰였다. 이런 식으로 동환군의 생각과 공부법에 가장 최적화된 수학 개념 노트를 활용해 동환군은 수학을 정복할 수 있었다.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에 연필을 들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라. 부딪히지 않으면 좌절도 없고 성공도 없다.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것이 동환군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아주 간단하고도 명백한 몇 가지 진리였다. 입시 3관왕 김동환의 수학 공략법, 자신감을 키우는 선행학습과 사색 볼펜 활용법을 기억하자. 자신 있게 시작한 수학과는 달리 동환군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과목은 바로 영어였다. 마음먹고 문제집을 펼쳤지만 온통 모르는 단어들 뿐 문제를 푸는 것은 둘째치고 지문의 뜻조차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일단 문제집 보니까 해석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단어 뜻, 그 세세한 거 단어 뜻도 모르니까 이 전체가 해석이 안 돼버리니까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막막해진 동환군은 기본을 찾기로 했다. 하루 목표량을 정해 단어를 외우기로 결심한 것. 두 달 안에 책 한 권을 끝내기 위해 동환군은 하루 50개라는 분량을 정했는데 그 분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했다. 파생어나 숙어는 제외하고 기본 단어 중심으로 외우는 전략이었다. 흔히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단어책을 끝까지 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려운 단어에서 흥미를 잃기 때문이다. 동환군은 수학 선행학습 때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도를 나가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다. 제가 지금까지 영어책을 반 이상을 읽어본 경험이 없는데 이번엔 진짜 마음먹고 한 권을 다 끝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저는 영어 죽을 때까지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해낸 걸 보고 정말 제 자신이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기본 단어만 한번 외우고 끝낼 계획은 아니었다. 다시 단어책을 펼쳐 이번에는 기본 단어들을 복습하면서 파생어를 배웠다. 이미 기본 단어가 머릿속에 있으니 거기에서 변형되는 단어인 파생어는 좀 더 쉽고 빠르게 외울 수 있었다. 파생어까지 끝난 후엔 헷갈렸던 단어들에 집중하면서 수거와 관용어구 중심으로 점검했다. 그렇게 세 번 반복해서 단어책을 보고 나니 영어 단어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들어와 있었다. 잘했다! 두세 번 보고 나니까 이제 제가 아는 영어 단어의 수준이나 양적인 면에서 두 배, 세 배가 되니까 좀 더 이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나 그런 뭐 포만감 이런 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뭐 거의 나중에 영어 지문을 봤을 때는 신봉사가 눈을 뜬 그런 기분이었죠. 많은 단어를 아는 것만으로도 일단 영어 성적은 올랐지만 한계가 있었다. 단어만 가지고는 완벽한 독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동환군은 그런 자신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부족한 독해력을 해결하기 위해 동환군은 친구이자 장충고 전교 1등인 오성균 군에게 손을 내밀었다. 오성균아, 나 여기 문장 해석 안 되는 게 있는데. 뭐야? 여기 일단 Y 나왔잖아. 그동안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모아 독해를 하던 동환군에게 친구는 문장 구조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독해법을 제시했다. 문장 구조에 따라 단어의 쓰임 또한 달라져 해석을 할 때 큰 차이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단어의 뜻을 짜깁기 하던 동환군의 해석법으로는 지문의 대략적인 뜻을 파악할 수는 있었지만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면 문제풀이에서 막힐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느낌을 갖고 하면 돼. 한 문장을 예로 들어보자. 동환군처럼 단어와 수거의 뜻으로 해석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간단한 문장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면 뜻을 조합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럼 성균군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까? 먼저 주어와 동사를 파악한다. 그리고 부사구와 전치사구 등 전체적인 문장의 구조를 확인한 후에 단어와 수거의 뜻을 적용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같은 문장이지만 두 사람은 이렇게 각각 다른 해석을 했다. 세미나 수업에 대학생들이 있다는 사실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상황이 된 것이다. 문제를 아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인정하는 일이 어디 쉬울까? 스스로 공부법의 한계를 깨닫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동환군. 그 진심은 친구에게도 전해졌고 두 사람은 입시 경쟁자가 아닌 든든한 벗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었다. 영어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동환군. 친구와 함께 공부를 시작하면서 2개월 후엔 영어 과목에서 난생 처음 1등급을 받았고 다시 3개월 후엔 100점이라는 감격적인 점수를 받았다. 친구와 함께 이룬 쾌거였다. 영어 그렇게 시험 잘 보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게 성균이었고 성균이한테 막 달려가서 와 나 막 영어 시험 잘 봤어 하면서 막 달려가니까 성균이도 같이 덩달아서 되게 좋아했고 제가 그만큼 힘들었던 과목을 이렇게 처음으로 극복하게 된 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고등학교 들어와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때 제가 아무리 못하던 것도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리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하고 뭐 안 될 건 없다 이제 Impossible is nothing 이런 말이 갑자기 막 떠오르더라고요. 입시 3관왕 김동완의 영어 공략법. 먼저 기본 단어를 익히고 독해를 할 때는
문장 구조부터 파악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동환군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재미를 찾는 것이었다. 남들과 달리 과학 공부를 많이 한 것도 그 때문이다.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그 과학이 물리화학, 생물, 지구화학, 1, 2를 합치면 이제 총 8과목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보통 제 친구들을 보면 이제 작게는 두 과목에서 크게는 한 5, 6과목까지 공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저는 8과목을 공부를 했어요. 사실 좀 시간도 쫓기고 이제 입시적인 측면으로 보면 8개를 다 한다는 것이 손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과학을 보는 그 안목의 측면에서는 좀 더 저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실 동환군도 처음부터 과학 과목을 좋아했던 건 아니었다.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공식과 갖가지 이론으로 이루어진 학문. 그래서 나와는 거리가 먼 학자들의 학문이라고만 생각했던 과학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흥미를 갖게 된 것이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는데 아, 관성이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구나. 그렇게 과학이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무렵 동환군은 수업 시간에 핵 분열과 핵 융합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접하게 됐다. 분열이나 핵 융합은 모두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그리고 핵융합 발전 기술이 지구 환경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매력을 느꼈다. 아, 멋있네. 나도 몇 년 후에 이런 연구소에서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데. 케이스다. 제가 나중에 커서 어떤 일을 하면 좀 더 인류에 보탬이 될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지금 큰 문제로서 떠오르는 그 에너지 방한 문제에서 그 핵융합이라는 것을 이제 물리 2 시간에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지금 기존의 에너지 방한보다 훨씬 더 획기적이고 파격적이다. 거기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꿈을 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면서 이제 이 관련 학과에 들어가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다지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그저 답답한 시험 과목이라고만 생각하며 공부를 할 때 동환군은 그 속에서 자신의 꿈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향해 즐겁게 걸어가고 있다.